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OGT ED 에디션입니다. 이 차량은 2014년식의 주행거리는 9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앞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본넷 살펴보시면 컨디션 좋습니다. 범퍼에는 전방 센서 있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측면 카메라 있고 어댑티브 LED입니다. 운전석 앞쪽 휠 생활기스 링크 쪽에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7.25mm 95%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쪽 볼게요. 도어 쪽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휠 림크 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 제로 맞췄습니다. 7.32mm 95% 정도 남았습니다. 테일 램프 보시면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넓고 깨끗합니다. 2열 폴딩 가능하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링크 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고스트 도어 작동 잘 됩니다. 도어 쪽 컨디션 깔끔하고요. 사이드 미러도 깨끗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양호하고요.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320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크루즈랑 블루투스 있습니다. 핸들 열선 있고 전동 핸들 작동 잘 됩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요. 전면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쪽 볼게요. 선루프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심 룸미러랑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볼게요.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도 작동 잘 됩니다. 이어서 측면 카메라 있는 거 확인했고요. 내려오면서 볼게요. 스타트 버튼 있고 오토 스탑 있습니다. 그 아래쪽 듀얼 오토 에어컨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고요. 보조석에 워크인 시트 있습니다. 작동 잘 되네요.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있고요. 2열로 이동합니다.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합니다.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바닥에 코일 매트 있고요.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수납 공간 컵홀더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이용 가능하고요. 선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빈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봅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빈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누유 없고요. 앞쪽 이동합니다. 미션이랑 엔진 볼 차례입니다. 언더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OGT ED 에디션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